안녕하세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배우 김성령입니다. 백현준이라고 합니다. 배우 배혜선입니다. 배우 이학주입니다.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정은이 납치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엎치락뒤치락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정치 블랙 코미디라고 합니다. 문화체육부 장관 이정은 역을 맡았습니다. 김성남이라는 인물은 제가 맡은 차정원은 김수진이라는 캐릭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진보 지식인인데 알고 보면 그냥 허당이고 보수 야당의 삼선 국회의원입니다. 치열한 정치판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 또 버틸 수밖에 없었던 캐릭터의 변화감 그런 것들이 있는 처음에는 야망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야망이 좀 드러나죠. 네. 임시 보좌관이 되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장관님께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. 윤성호 감독님. 윤성호 감독의 대본이 굉장히 재밌었고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. 제목부터 너무 재밌잖아요. 기존에 제가 봤던 정치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랑은 좀 굉장히 성격이 달랐고 인물들을 그려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. 독특함과 그 독특함의 장점이 잘 묻어나 있으면서 이 드라마 보고 싶다. 제가 시청자라면 바로 골랐죠. 웨이브 시청자 여러분,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. 너무나도 재밌고 어떤 의미로는 좀 날것의 정치판 그리고 아주 딱딱한 얘기만은 아니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친구들한테 입소문 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. 간다.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웨이브를 통해서 전편 공개됩니다. 저 진짜 웨이브만 봐요. 저 웨이브로만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든요. 특별함? 네,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저는 열혈 시청자예요. 저 꼭 웨이브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시청하겠습니다. 여러분, 웨이브에서 만나요.